이 대사, 영화 연애의 온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.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누는 대사입니다. 이 여자 주인공의 대사입니다. 많은 연인들 중에서 82%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, 그 중에 계속 만나게 될 확률은 3%대. 3%래. 나머지 97%는 다시 헤어진대. 우리 다시 만나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.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. 그래도 매주 몇 명씩 당첨이 되잖아. 그러니까 3%는 정말 큰 거야. 이 여자친구에게서 기준은 100%가 기준인 거죠. 100% 기준으로 봤었을 때 확률 3%는 정말 낮은 것 아니냐.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기준이 로또 확률입니다. 814만 분의 1. 0.0000 몇 프로 쓰면 되겠죠. 거기에 비하면 3%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같은 숫자 3%를 봅니다. 숫자는 같은 3%인데 기준을 뭘 대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기가 달라집니다. 이게 바로 기준점 효과인 거죠. 앵커링 효과. 이 기준점 효과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한번씩 보면 우리 협상을 할때 그렇죠.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내 제안을 던지고 나면 이 제안에 따라서 대화들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. 그런 게 바로 기준점 효과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질문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. 이것을 또 행동 경제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도 합니다. 질문에 따라 왜 달라질까? 즉 프레임을 짜는 게, 틀을 짜는 게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죠. 같은 3%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크게 보이고 한쪽은 다르게 보인다.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갑니다.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수술을 하면 죽을 확률이 90%입니다.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. 이 수술을 하면 살 확률이 10%는 됩니다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환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죽을 확률 90%랑 살 확률 10%는 사실 같은 얘기인데, 그래도 살 확률이 10%나 됩니다 하면 한번 해보자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죽을 확률이 90%예요.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죠. 이런 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입니다. 질문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가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을 할 때, 연애를 할 때, 또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 거죠. 즉,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,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, 프레이밍 효과를 모르면 제대로 연애를 할 수가 없겠죠.